미국 TV. 오늘 다시 우리 수리아 신국의 등산 데이가 돌아왔어요. 출발! 오솔길이네. 너는 민주당이고 나는 공화당이야. 수저 입고 나왔는데 공화당 어땠어요? 흥미랄 포크? 포크야? 포크? 너 포크니? 어, 화가 이름이잖아. 포크니는. 진짜 오르막이 나오네요. 보라색 트레일 코스로 갈라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하얀색으로 가요. 물 한 잔 먹고 가자. 홍보 하나 해야지. 최고급 수제 마스크예요. 가금질이 바깥에 한번, 안쪽에도 한번 코비드-19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막아줄 거로 바라고 있는. 충분히 넉넉해서 보셨죠? 눈까지 이렇게 덮였던 거. 옆에 턱선도 예쁘게 빠지고 버선코처럼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한번 했는데 이거 수미가 직접 만든 거예요. 수미스 마스크스. 아니 어디쯤에서 허드슨강에서 싹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마커 두 개가 오른쪽으로 꺾어지죠. 우회전. 이게 비분 나오나? 나오는 것 같아. 하던 트레일로 갈라지는 길이다. 오퍼 파킹아? 위로 파킹 차 가지고 올라올 수 있다봐. 아, 뷰다, 보인다. 우리 동네도 보이겠다. 레드와 화이트 트레일 교차점입니다. 그래? 좌회전하라는 표시입니다. 희미야, 어? 배고프다. 나 에너지 바 좀 꺼내줘. 당 보충이 필요하거든요, 등산할 때는. 그래서 이런 거 가져다녀야 돼요. 내 돈 내 산인데 협찬 들어왔으면 해서, 아, 협찬 좀 받아보자. 초코가 발라져 있는
카인드. 자, 먹어. 맛있어. 역시 카인드지. 등산의 친절한 친구, 카인드. 웃고 즐기는 사이에 호수에 거의 다 왔네요. 빨간 트레일 엔드. 이제 호숫가를 도는 블루 트레일 시작이에요. 햇살을 받아서 기라델리가 아주 예쁘게 반짝거리네요. 등산을 할 땐 역시 기라델리죠. 햇살이 아름답네요. 등산을 할 땐 역시 스위스 아미 가죽 지갑이죠. 햇살이 반짝이는 트레일을 걷다가 호수를 만났을 때 역시 혼다죠. 혼다. 트레일엔 못 들어와요. 기라델리. 한 2시간쯤 트레일을 걸었더니 찻길이 나왔어요. 뭐야 이 트레일. 미국에 와서 운동을 와서 찻길 걸은 건 처음이야. 그냥 아주 관대하게 생각해서 우리 용도가 아니다라고. 어떡해.